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연중 제17주간 토요일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 이 미사 함께 봉헌하면서 미사 전례에 참례하는 우리 자신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26장 11절에서 16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제게 응답하소서.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제게 응답하소서. 진창에 빠지지 않게 저를 구출하소서. 원수들에게서 깊은 물속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급물살이 저를 덮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휩쓸지 못하며 시면이 저를 삼켜도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제게 응답하소서.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제게 응답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롯의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롯은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의 첫 선교지인 캄보디아에서 제가 처음으로 첫 주임으로 부임했던 본당은 뿌레이뱅이라는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아주 아담한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을 제외하고 사제관과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기숙사는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의 집처럼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목조 건물은 보기에는 겉으로는 참 예쁜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니스치를 해주어야 하고 개미나 벌레가 파먹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약품도 쳐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치하기가 가장 힘든 것은 모기입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처럼 열대기후에서 모기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모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다행히 제가 있던 지역에는 말라리아 모기는 없었지만 댕기 모기가 있었습니다. 댕기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캄보디아에 제가 맨 처음 파견되고 나서 한 3-4개월 있다가 저는 그 댕기 모기에 물려 댕기열을 심하게 앓고 병원 신세를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풍토병에 걸려 앓고 나면 저희들은 선교지에서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하나 모기 못지않게 불쾌한 동반자가 있는데 바로 쥐입니다. 쥐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도 없겠죠. 제가 어렸던 70-80년대에는 한국 사회 어디를 가나 쥐를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의 60-70년대 수준의 가난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캄보디아에도 어딜 가나 정말로 쥐가 많습니다. 사는 곳이 대체로 목조 건물이다 보니 쥐가 서식하기에도 딱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저 또한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많은 애를 썼었는데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을 통해서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온 다음 날부터는 그 많던 쥐들이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새끼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얼마나 잘 잡겠습니까? 그리고 고양이과들의 특징이 있죠. 대체로 잠을 많이 자는 편입니다. 쥐를 잡는 일은 아주 가끔 할 뿐이에요. 그럴 뿐인데도 쥐들은 천적인 고양이가 있는 것만으로 고양이의 존재만으로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존재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 헤로대는 그를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헤로대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헤로대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며 세례자 요한 같은 거룩한 성인의 육신은 비록 죽임 당해 사라졌을지언정 정신은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보문고 같은 서점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자기개발류의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체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내용들의 책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넘어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이 미사 성지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헤로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무상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많은 신자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송 미사 또한 물론 뜻깊고 유효한 미사 성지지만 꼭 다니시던 성당에 가셔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성체를 꼭 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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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